여하, 여하!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? 아주 그냥 한여름이야. 난 더 죽겠어. 나 안 그래도 이제 땀 많은데 진짜 나 육수 터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.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아주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아주 구성이 알차다 못해 파이어 에그를 탁 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가 PC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기존에 유튜브에서 보셨던 그런 일반적인 특가 PC와는 완전히 급이 다른 거예요. 그냥 나도 뒤지고 너도 뒤지고 다 뒤지자고 해서 만든 다 뒤져 PC입니다. 우선 가장 중요한 CPU는 현재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AMD의 3300X를 준비했습니다. 요 녀석 같은 경우는 형이라고 할 수 있는 3500, 3500X 요런 애들을 게임 성능에서 그냥 확 다 제껴버리는 그런 엄청난 녀석이죠. 근데 성능이 좋은 건 좋다 이거야. 얘가 지금 가격이 20만원이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 굉장히 껄끄러웠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요번에 가격을 엄청나게 후려쳐왔습니다. 야, 박수 안 치냐? 미친놈들이네. 메인보드는 설명이 필요 없는 메인보드 1등 제조사 ASUS의 320M-K를 선택했어요. 메인보드는 뭐다? ASUS다. 그리고 램은 라이젠 CPU와 최고의 궁합을 보여주는 순정 3200 8기가짜리 두 개로 총 16기가를 구성했어요. 순정 3200 램으로 공짜 램오버 성능까지 챙기자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PC의 속도를 책임져줄 SSD는 마이크론의 MX500 250기가 제품을 선택했어요. 특가 PC라고 저가형 싸구려 듣보잡 SSD 쓰는 거 뭐다? 반칙이다. 게임용 PC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? 바로 그래픽카드죠. 게임할 때 그래픽카드 딸려가지고 프레임 안 나오면 스트레스 오지게 받고 막 그래요. 저희는 특가 PC라고 해서 그래픽카드에서 막 타협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. 저희는 조텍의 1660 슈퍼 제품을 선택했어요. 성능도 완벽한 데다 AS도 조텍이면 아주 그냥 안전빵인 거 다들 아시죠? 그리고 파워는 에코의 마이티 500W 80플러스 스탠다드 제품을 선택했어요. 특가 PC라고 막 뻥 파워 넣고 막 그러면 아니돼요. 그리고 케이스는 쿨링팬이 무려 6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 에코의 6팬으로 선택했어요. 쿨링팬이 많으면 통풍이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면 열 축적이 없고 열 축적이 없으면 부품 온도가 내려가고 부품 온도가 내려가면 부품 수량이 늘어나고 다들 아시죠? 자, 이렇게 부품 소개는 끝났습니다. 부품 소개만 하면 안 되죠. 바로 조립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방금 조립을 하고 왔습니다. 조립된 모습은 이렇습니다. 굉장히 깔끔하죠? 이쁘고요. 이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. 전원 넣은 모습은 이렇습니다. 다 보셨죠?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녀석의 게임 성능을 보러 가시죠.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. 매우 높은 옵션에서 안티엘리어싱을 킨 상태로 테스트해봤는데요. 평균 프레임 209프레임으로 아주 무난하게 200프레임을 넘겨줬습니다. 게임할 때 미세하게 끊기는 거 싫으시죠? 그러면 하위 1% 프레임이 잘라야 하는데 하위 1% 프레임도 150프레임으로 144 모니터 쓰실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.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. 최상 옵션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어요. 평균 프레임 131프레임으로 제일 높은 옵션인데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하위 1% 프레임도 112프레임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. 똥겜과 갓겜을 왔다갔다 하기로 유명한 디비전2입니다. 가장 높은 옵션에서 수직 동기화만 비활성화했고요. 다이렉트X 12는 킨 상태로 진행했습니다. 게임 내 벤치마크 결과 평균 프레임은 51로 원활히 돌리려면 약간의 옵션 타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GPU 로드율 99%로 아주 빠방하게 돌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이제 국민 게임이죠. 배틀그라운드입니다. 국민 옵션에서 테스트했고요. 평균 프레임 120프레임이었습니다. 플레이하시는 맵과 유저 여부에 따라서 프레임 수치는 갈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. 마지막으로 모던 어페어입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옵션으로 진행을 했는데요. 평균 프레임 97, 하위 1% 프레임은 75로 두 수치 모두 안정적으로 60프레임을 넘겼습니다. 물론 약간의 옵션 타입이 있다면 더욱더 부드럽게 돌릴 수 있겠죠. 어때요? 게임 성능 죽이죠? 지금까지 려도 컴퓨터가 추천하는 다 뒤져 특가 PC 1번을 보셨는데요. 다나와 기준 조립비 포함 83만원이 넘는 요 PC 저희 려도 컴퓨터에서는 조립비 포함 무려 72만 9천원!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던 그 이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려덕이는 파이어 에그에 땀 차도록 열심히 뛰었습니다. 야,
너도 살 수 있어. 아시겠어요?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